선수들의 치열한 접전입니다. 이 두 선수 승부를 놓고 패싸움 진행 중이었는데요. 자, 몇 수 진행이 됐나요? 백이 이어갔고 흑은 패를 바로 해소해버렸습니다. 30초. 이렇게 되면 우상귀 백이 살면서 흑이 얻은 것이 있을까요? 네, 흑은 이 백돌을 네. 끊는 데 성공을 했죠. 그러니까 이곳을 나가고요. 백이 늘 때 이런 식으로 있는 진행이 되었을 때는 백도 씌워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택을 하기보다는 이곳을 잇고 백이 단수를 치면 그때 이런 부근을 두었을 때 백도 이제는 입패를 하기에는 백도 약점이 노출이 네. 되기 때문에 둘, 백도 부담스럽다는 넷, 얘기입니다. 다섯, 여섯, 일곱. 아까는 흑이 좀 절망적인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백도 이제는 이 돌이 끊긴 만큼 이쪽 백도를 훌륭하게 수습을 해야 돼요.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흑은 우변을 선수로 끊어놨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백돌과 동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. 30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또 지금은 입구자로 나가야 되고요. 백도 이런 부근을 끊고 이쪽 교환을 하고 30초. 하나, 막는 것까지 둘, 교환을 하면 셋. 이쪽을 밀어가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잡으러 가는 공격 아닌가요? 네. 흑도 이런 식으로 끊어서 버티면 백도 형태가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백도 좀 부담스러워요. 우변을 다 내어주고 잡으러 가는 공격이다 보니까 자, 나를 짜 정도로 갑니다. 네, 그렇다면 네. 백은 네, 이쪽으로 끊어가긴 어렵고요.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이쪽을 둔다든지